그건 같이 계시죠. 네, 됐습니다. 접수증 그냥 접수증 네, 하신 거예요? 네. 네. 코스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송달되는 나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? 아, 전 접수만 받고 이렇게 전달한 거라서 따로 와 말랑이 연락이 딴 거 다 놨다 나중에 수입인지는 저기 수입인지 그때가 냈죠. 450 얼마? 뭐가? 그 내는 게 얼마? 인지대 인지대 500원이야 아 접시대는 나중에 오는 거예요? 네, 나중에 저것만 내면 돼요. 아니 인지대는 나중에 내면 됩니까? 아, 내 인지대 냈다니까 인지대 여기 있다니까 응? 인지 수입인지 접수시키는 수입인지는 그냥 저것만 있으면 된다고 450만 원 그건 나중에 내지 나중에 확인은 해보고 가야 돼 좀 물어봐요 접수하는 건 접수를 직접 치료하고 아니면 제안을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네. 나중에 이제 내라고 달라고 저거, 저거에 따라서 일단 전화를 한번 해보시고 수출입대로 인지대로 내라고 나중에 납부서 나와요. 주용타가하고 접수할 때 500원이나 수입인지 들어가는 걸 끌어왔잖아요. 네? 인지 때 안 내셨다면 안 내신 거 같아요. 아, 수입인지 내가 끌어왔잖아. 아니, 그거 아니, 우리 거는 뭐, 저 뭐야. 아니, 여기서 그런 게 뜻인 거 같아요. 아니, 그거 빼야 돼요. 우리 거는 460만 원이니까. 일반 수입인지 내야 옆에 자꾸 가면 이리죠. 여기는 한정 기간에는 수시적으로 접수시킬 때 접수 아까 수입인지 500원 되는 건 뭐예요? 그건 아마 저는 그 저기 접수한다면 절로 넘기는 거 그쪽에서 아마 처리가 될 거예요. 아, 그럼 그걸 같이 내는 거죠? 같이 포함해서 같이 넘기는 거죠. 그러니까 그쪽에서 아마 딱 그렇지. 이제 그만하세요. 네, 요즘 기속 저 알아줬어요. 이제 빨리 나가야지 대통령도 뭐 모함해가지고 그냥 막 구속시키는 판에 도저히 우려도 없는데 그냥 막 구치소에 구강까지 시켜 그런 사이인데.